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20절부터 제가 먼저 말씀했고 교독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근간에 목사님들 몇 분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주고받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행복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목회가 행복합니다 라고 한 질문은 뭐 오늘 처음, 이번에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미 목회할 때도 이런 질문을 받았고 또 이전 교회 있을 때도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았던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실 이전에 있던 교회나 제가 이미 목회할 때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글쎄요라고 하는 대답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요 고민 없이 예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럼 이전에는 글쎄요라고 하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성교회 부임하고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냈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 이제 1년 몇 개월 됐죠.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 주신 은혜도 많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도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빛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토록 크고 놀랍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빛을 보고 저는 행복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님들도 행복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목회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은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드린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인간적인 고뇌에서 오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섭리를 확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드리는 중보 기도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17장에 드린 이 마지막 기도를 좀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인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기도는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연약한 제자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이 교훈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있습니다. 지 잘난 맛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나는 오른쪽, 난 니는 왼쪽, 나는 국무총리, 너는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막 자기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온갖 자리를 다 차지하고 싶고 니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니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고 지 잘난 맛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 됨을 통해 이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그 교회도 하나 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2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좀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해석해보면요, 우리 곧 우리가 혼자일 때는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함께할 때는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자에게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일 때는 외롭고 힘든 인생이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가 될 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역 기간 중에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서 충분히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좀 덜 떨어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요, 혼자일 때가 외롭고 두렵고 조급함이 배로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 조급함들 다 가집니다. 그분도 외로움을 느끼셨고 두려움을 느끼셨고 무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결국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앞서는 그런 길이라,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에 하늘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그 어떤 두려움과 고통과 그 죽음의 그 고난의 길도 너희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이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1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합심하여라고 한 단어,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심포네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는 곧 어떤 일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향악의 영어 단어가 뭐죠? 심포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포니라는 단어가 이 심포네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향악단이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소리를 내기가 쉬울까요? 쉬우면 여러분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모여서 연주만 하면 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가대에도 이 교향악단이 있잖아요. 아주 스몰하지만 연습을 정말 많이 해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렇게 제 방이 성가대 앞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는지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들려와요. 어떨 때는 설교가 방해될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렇게 해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과 이런 결실이 있어야 화려한 음률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도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도 이런 대원들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휘자는 끊임없이 대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소리가 튀지 않으려면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대원들의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지휘를 배웠습니다. 저 당시 제가 다닐 때 학교는 의무적으로 음악을 공부해야 되었습니다. 제 시절 때는 전도사님들이 주로 교회 가면 지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때 지휘를 여러 교회에서 했습니다. 반드시 음악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지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요즘은 어떤지 몰라요. 제가 배울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합창의 찬양대를 하나가 또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선결 조건이 내 소리가 튀지 않기 위해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옆에 있는 대원들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아름답게 그 음악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소리가 튀지 않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자기 희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좋고 찬양을 잘한다면 내 소리가 좀 드러나고 두각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찬양을 달하기 때문에 내 소리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면 그 찬양 대원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모니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휘자는 끊임없이 대원들에게 자기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뭐 모두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0절에 보면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역동적인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어선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건강하고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가 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양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이전 시대 교회보다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비교 대상이 한창 한국 교회가 부흥할 시기와 비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보다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그 시대보다 교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그 시대보다 목회자의 숫자가 줄어들었을까요? 그 시대보다 신학적인 깊이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대보다 성도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교회 숫자도 더 늘었습니다. 목회자의 숫자도 더 늘었습니다. 신학적인 깊이가 더 깊어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왜 그 시대에 비해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저도 이런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 분석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현대 교회는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 안에는요, 분열과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분열과 갈등이 휩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떠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도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와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함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우러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들고 집에 가버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우러짐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교회가 맛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는요, 우리 여성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뭐 종종 이런 이야기를 뭐 설교 시간이든 강의 시간에 많이 했을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특징의 90% 이상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갈등이 없는 교회다. 하나가 되는 교회였더라는 겁니다. 당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
이런 교회이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분열과 아픔이 없습니다. 자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우리 어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아픔과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지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아픔과 상처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요,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진통이 있어야 되고 또 조금 손해보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모임을, 이 스몰그룹 모임을 구역 모임에서 셀 모임, 오이코스 모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오이코스 모임이 하나 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이코스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게 하는 모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오이코스 모임을 으로 변환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 모임이 활성화될 때 진정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오이코스 모임이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모임을 하루아침에 바꾼다 해서 모든 게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오이코스 모임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게 된다면 그 오이코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회복과 주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모이기를 이러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이코스 모임에서 자기 희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구역 모임을 여성도님 중심으로 모임했고 남자분들은 기관 중심으로 이제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참여하고 싶을 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싶을 때만 그 모임에 참석합니다. 근데 이제 오이코스 모임은 부부 모임으로 오이코스 모임을 변환시켰습니다. 물론 싱글 모임도 있습니다. 자연히 그동안 모이지 않았던 남자 성도님들이 이제 부부 모임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임에 참석하라고 우리 오섬들이 끊임없이 구애를 합니다. 그 구애를 받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이름으로 모이는 이 두세 사람의 범주에 포함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귀찮다고 혼자 예배만 드리는 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함께하기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기에 오이코스 모임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오이코스 모임이 활성화될 때 우리 여성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요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왜 이 주님이 피 흘리시고 오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감당했을까요? 저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내 판단과 내 인생 계획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뜻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계획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장로이든, 그것이 집사이든, 그것이 성도이든, 심지어 그것이 내 가족이든, 내 라이프 스타일과 다르면 불편합니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 뜻과 함께하는 사람과 내 뜻과 다른 사람, 내 계획과 함께하는 사람과 내 계획과 다른 사람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임의 그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그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이 기준이 될 때 끊임없이 아픔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교회는 진정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평신도나 중직자나 할 것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을 얼마나 이해해주고 내 기준에 얼마나 맞는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좀 이제 앞으로 저의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좀 직설적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잘못하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성도님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애둘러서 말하는 훈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좀 직설적이거든요. 성격이 좀 직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는요, 성도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맞고 담임 목사 생각이 틀렸다면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이 옳고 목사님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생각이 맞고 성도님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한다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아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해도 담임 목사도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 하지만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는 서로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도 내가 먼저 다가서는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오이코스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할 때 사랑합니다 성도님, 내가 먼저 다가서서 사랑을 외치기 위해서 우리 오이코스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움 인간의 갈등 속에서 아픔이 탈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서지 않는다면요 상대는 결코 다가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먼저 다가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서서 사랑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어머니에게 몹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이제 골짜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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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당하니까 화가 날까요? 막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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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 골짜기에서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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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깜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쫓아갑니다.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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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산골짜기에 못된 사람이 있어. 자기를 나를 향해서 미워 미워 미워해. 그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는요 조용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 아이 손을 이끌고 다시 산꼭대기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 골짜기를 향해서 사랑해 라고 외쳐봐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골짜기를 향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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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 골짜기에서 뭐라고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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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때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표현해보세요. 되돌아오는 것은 갑절의 사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는 바로 이런 내가 먼저 다가서서 사랑을 외치고 표현하는 자기 희생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진정 주 안의 사나가 되고 주 안의 사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믿음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얼굴은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명과 행복으로 초대하는 여성교회, 우리 교회는 행복으로 초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아 행복한 믿음 생활을 행해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